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일 금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어저께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 코스피, 코스닥 다 마이너스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이 보호무역을 시행한다는 것도 미국 자국 내에서도 반대가 상당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금리 인상이 또 조속히 또 빨리 이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시장에서 반응 때문에 미국, 유럽 동반 하락했었고요. 자,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가 봅니다. 자, 미국이 지금 3일째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은 그나마 60일과 20일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갭 하락에서 마이너스 코스피 시장 0.86%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 마이너스 1.24% 하락 중입니다. 자, 여기 라인 2395 정도 라인 지켜주면 좋겠다.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240일 인근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60일 인근인 836 라인 지켜내지 못한다면 문제가 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이 있거든요. 지금 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 플러스 거래소에서 150억 매수 중이고요. 코스닥에서도 플러스 40억 매수 중입니다. 프로그램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현재 순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자, 베이시스 마이너스 0.19 백워데이션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아마 3월 둘째 주가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월물 관계도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베이시스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프로그램이 매수가 계속 지속돼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2월 28일도 그렇고 외국인이 현물을 그렇게 많이 매도를 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개별 종목도 한번 체크해보죠. 자, 포스코 61선 잘 지켜줘야 될 텐데 현재는 좀 이탈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왔네요. 포스코가 좀 요새 구설수가 있죠. 자, 삼성증권 60일 일단 이탈하려는 모습입니다. 자, 재빠르게 양봉으로 들어올리지 못하면 이거 위험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여기 오늘 60일 지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크게 폭락하는 종목들은 없고 적당하니 지금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크게 폭락하는 종목은 안 보입니다. 일단은 자, 재빠르게 반등 시도가 나와야 될 텐데, 자, 양대 시장 재빠르게 반등 시도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외국인 소폭 매수 늘어나가고 있고요. 자, 코스닥 소폭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선물은 자, 매도세 축소 중입니다.
자, 장 초반에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전일 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하시고 주요 체크 포인트들 외국인 기관의 매수 현황 그리고 프로그램 현황, 선물 현황 그리고 종목별로 현황 이렇게 한 번씩 훑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백워데이션이 계속 유지되고 있네요. 자, 우리나라 개 바라겠는데 양봉으로 들어 올려줘야만 내일이라도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 오늘 크게 밀려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 시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